안녕하세요. 최정희입니다. 전북 도림미술관 전북미술 사이트 투어. 오늘은 두 분, 이재승, 유봉희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부부십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이곳에서 작업하시는 두 분 정말 닮아 있을까요? 두 분은 예원예술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데요. 작업하시는 모습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네네. 먼 데까지 찾아오시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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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죠? 예. 아, 건강합니다. 얼굴빛도 너무 좋은 게, 너무 이 좋은 곳에서 사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네. 공기나 자연의 덕을 단단히 보고 있죠. 이곳은 그러면 살림집인가요? 아니면 작업실인가요? 살림집도 하고, 네. 작업실도 하고, 네. 게스트룸도 되고, 아, 정말요? 여러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집이에요.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작업하시는 모습들 보고 싶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살림집은 좀 곤란하고요. 아, 살림? 제가 살림을 잘 못해서 작업실은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네. 작업실이 너무 협소하고 네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네네. 거예요. 네. 네. 경치가 좋아서 이것도 역시 뭐 작업실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작업실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지금 벌써 네. 작업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작업 이제 시작하려고. 아, 네. 그러면 우리 네. 교수님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지금 같이 봐도 될까요? 네, 지금 한번 작업 보여주세요. 시범을 잠깐 보이겠습니다. 네네. 와, 영광이에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 목색을 미리 타놓고 네. 이게 덜어서 네. 덜어서 이제 뭐가 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단계는 내놨고 2차 단계 1차 단계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1차 단계는 지금 물을 뿌리신 거예요?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연암목을 한 번 더 칠해놨죠. 아, 연암목을. 네, 연암목을 네. 칠해놨고 그 다음 단계를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이 젖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 번지면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예. 교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게 하고도 밖에 나가서 놀고. 놀고. 그리고 다시 말르면은 네. 다시 작업하고.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하죠. 네. 지금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 한 칸 한 칸을 색깔을 다르게 네. 자연스럽게 우려지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좀 저기 있는 그림이나 네. 벽에 걸려 있는 그림들처럼 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네. 부분은 대자연의 우주상이고 네. 그 요거는 내 마음의 우주상. 아. 이게 자연과 네. 나가 합일이 되는 아, 네. 이론이 되는 그런 거를 맞아 표현을 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제 나름대로. 네. 교수님의 그 그림에 그 심오한 것을 다 뭐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정말 보기만 해도 아 우주 속에 정말 저는 뭐 티끌 하나 그런 느낌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니 고맙고 네. 하여튼 그런 네. 의미로 제가 작업을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런 작업이고 앞으로 이것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한번 작업을 하지 않을까 와. 생각이 들어요. 요거가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요거 화이부동이라고 해갖고 뭐냐면 같지만은 다른 그거를 2010년도에 교동아트에서 두 부부전을 처음 했어요. 아, 부부전도 많이 하시나 봐요. 뭐 이제 이거 한번 했으니까 2020년 지나서 이제 저 한번 제대하면은 정년하면 한번 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계획은 네. 갖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아이고 뭐. 두 분이 이렇게 알콩달콩 작업하시면서 또 전시도 많이 하시니까 또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이렇게 부부 작가 이렇게 초대 유튜브 촬영도 하는 것처럼 너무 보기 좋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유봉희 교수님이 현재 작업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나요? 바톤 터치네요 지금 이런 상황 봐서는. 네, 아주 잘 인도해서 바톤을 딱 넘겨주시네요. 역시 너무 네. 멋지세요. 제가 이 작업실에 새들어 네. 살고 있는 네. 유봉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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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그 전주 한지로 만든 작품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지가 제가 여태까지 본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종이가 네.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이런 건 어떻게 특수하게 만든 건가요? 네네. 이거는 네. 이제 전통 그 한지 기법 중에 줌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줌치 기법이요? 네네. 네.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여기에다 네. 담배 쌈지 주머니를 아, 네. 차고 다니셨는데 그 쌈지 주머니에서 유래가 된 말이 줌치라는 말이에요. 순 우리말이죠. 그래서 그 그 쌈지 주머니를 네. 만들던 그 기법을 제가 이게 현대 작품에 접목을 하는 거죠. 전통의 기법인데. 네, 우리 네. 전통의 또 한지로 그 네, 예전의 네. 그 기법을 활용을 해서 완전히 현대적인 작품이 탄생된 거네요. 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보고 싶기도 해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네, 네, 비법 네, 네. 믿죠? 아니요. 네. 이게 전통적으로 네. 내려오는 건데 네. 제가 이 기법을 알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배우고 싶었는데 네네 한번 보실까요? 와, 네. 이 줌치 한지는요 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로만 접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대부분 사람들이 물로만 접착을 한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물로 한지를 접착을 시켜서 그렇게 가죽처럼 두껍게 만들 수가 있지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한지의 좋은 점이에요.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나죠. 네. 그리고 한지는 당나무로 만들죠? 네네네. 당나무로 만들어져서 그 네. 당나무 장섬유가 네.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 줌치를 만드는데 그리고 튼튼한 종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 한지 뜰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나 더 중간에 겹쳐볼게요. 그럼 줌치는 우리나라 기법이니까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외국에서는 없겠어요? 외국에서는 이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만드는 방법이 좀 우리 고유 방법이 있는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제가 작가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 작가들은 이걸 구겨서 네. 그냥 구기기만 해요. 종이를 뭐. 젖어서 구기기만 해서 그거를 주름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이게 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건 일반적인 건데 네, 이거는 네. 완전히 네. 새로운 어떤 창조물인 것 같아요. 예, 물에 충분히 적셔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요술을 부릴 거거든요. 네. 이게 물을 약간 짜고요. 짜고요. 이거를 비벼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이 비비는 과정이 뭐냐면 한지를 그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막 그 치고 비비고 네, 네. 막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해서 쳐서 이제 이것이 네. 뭐냐면 주름을 네.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 패턴처럼 치네요. 이게 아코디언 접히는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횟수로 힘을 주지 않고 네. 어깨나 팔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계속 이게 원래 이걸 다 만들려면 네. 한 장을 온전한 줌치로 만들려고 네. 한다면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리죠. 네, 네. 한 장 만드는데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 만들고 일단 하는 방법만 네.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네 꼭지점과 네 변에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네. 이것을 이제 널어야 되는데요. 건조를 시킬 때는 네. 지금 다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다 만들어졌다 생각하시고 네. 이게 건조를 할 때는 이렇게 약간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종이에다가 네. 그 재료 위에다가 이렇게 펴서
제가 중간에 낙수지를 넣었잖아요. 네. 낙수. 이게 오리지널 줌치를 만들려면 똑같은 색깔로 해서 똑같이 만들었겠지만 저는 작품에 쓰려고 한다면 약간 낙수지 같이 이렇게 네. 이런 예, 이 버릇인 예, 게 예, 너무 이뻐요 지금. 이런 효과가 나는 것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낙수지 같은 것을 중간에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봤어도 좋은데 외국인들은 네. 정말 보면 아 정말 환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독일에 갔을 때 네. 이 줌치 한지를 현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 전체가 다 팔리고 만들지를 못해서 팔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 줌치 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세네 시간을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서 이걸 다시 제공하고 조형해서 하나의 네. 작품이 또 이렇게 완성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몇날 며칠 시간 작품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노동 집약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는 좀 노동 집약적인 그 장인 정신이 있어야만 네. 만족할 만한 작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이것도 아까 선보여 주신 그 줌치로 만든 작업인가 봐요. 네, 네. 그 이 작품은 원래 네. 지금 여기는 한 60여 개 밖에 걸어져 있지 않는데요. 60여 개 밖에요? 실제로는 네. 108개예요. 오, 그래서 네. 108개의 풍경이라고 해서 의미가 있지.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창문 네. 창호문 이렇게 문그 네, 네. 손 침 묻혀서 네. 뚫으면 이렇게 뚫어진 사이로 각자의 인생이 다 보이는 거죠. 저는 제 작업의 주제가 나, 너, 우리거든요. 지금 네. 오랫동안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나, 너, 우리가 인간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네. 사람의 형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런 데가 다 네. 108명의 생각 그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일부만 여기에다가 지금 어디다 작품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지금 사실은 여기에다가 네. 걸어놓고 있는 거야. 멋있네요. 네,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힘이 네.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뵙고 또 예원예술대학교에서 또 아이들 잘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연관된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수님께 먼저 질문해드리고 싶은데요. 긴장하셨죠? 우리 질문지 공유 안 해서 아마 긴장하셨을 건데 우리 한국화에 아까 거장전이라고 했듯이 거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거장 무슨 거장이에요? 말라고 네. 그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우리 그림 그리는 학생들한테 한번 좋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이제 한국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맞아면 요즘에 먹을 버리는 사람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 것을 좀 고집하고 결국은 이거를 고집하고 나간다면 바깥으로 나간다면은 그때 인정하지 받지 않을까. 요즘 보면은 뭐 캔버스에다가 아크릴로 해가지고 분위기만 한국화가 분위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제가 봐서는 좀 아쉽다. 그런데 이제 좀 후배 되는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우리 거는 우리 거니까 네. 지필목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뚝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걸 좀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네. 우리 거는 이제 더 우리가 발전하면 세계인들이 더 열광할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유봉인 교수님의 작업처럼요. 그래서 우리 유봉인 교수님은 물론 뭐 세계가 다 진짜 말 그대로 열광하고 있는데 너무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유봉인 교수님께도 하나 진부한 질문 해도 되죠? 네. 진부할수록 제가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주 저희가 살고 있는 고장이 전주인데요. 전주가 한지로 아주 유명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물론 또 유명하고 또 더 유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바라볼 때 우리 전주가 한지의
고장이라는 거 위상을 더 떨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한지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가장 노력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전주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고 너무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게 귀한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산업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뭐 학생들한테 교육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그 방법들은 지금 많이 시도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스타 작가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그 학생들이나 젊은 작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역량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도림미술관처럼 이런 미술관, 그 책임 있는 미술관들이나 갤러리들이 한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젊은 작가들이나 이런 작가들을 그냥 막연하게 뭐 전시나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를 뛰어넘는 스타 작가를 양성을 해주는 게 오히려 그 전주 한지를 더욱더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희망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이거 너무 좋은 곳인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초대해 주신 두 분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은 전북 도림미술관 전북미술 사이트 투어 같은 듯 다른 이재승 유봉희 교수님 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